그렇습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좌 자산 거래 자료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이게 중요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수취 시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기압 수표 수취 및 지급 시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기 1년 이내 정기예금 적금은 정기예금 적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 시에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받으러 만기 이전에 할인 시그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상품 매출 시에 사용하고 그 외에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 부족 시 원인이 불명하다면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고 과잉 시에는 대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부족 시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1번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눌러 주시고요. 1월의 거래를 계속 입력할 것이므로 올해에서 1월을 선택하시고 일자라는 입력을 하지 마시고 엔터를 치십시오.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일자란을 하단에다 입력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문제 1번. 1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분계를 하지 못하면 일반 전표 입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당좌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므로 당좌예금 자산은 증가됐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왔으므로 보통예금 자산은 감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 1일. 차변은 3번이죠. 자, 이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당좌라고 입력하시고 거래처 계정 과목 코드란에 당좌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당좌예금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엔터를 칩니다. 시험 볼때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입력합니다. 적용은 시험 볼때 입력하지 않으므로 전산 회계 2급에서는 적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엔터 칩니다. 차변에 600만 원 넣으시고요. 엔터 칩니다. 자, 줄이 바뀌었고요. 똑같이 계속 1일의 거래이므로 숫자 1을 복사하기 위해서 엔터 칩니다. 바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고 잘때 엔터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대변 쓰실 차례가 됐습니다. 4번 넣으시고 보통이라고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 코드란에 보통 입력하셨으면 엔터를 칩니다. 보통예금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당좌예금 입력할 때 600만 원을 넣기 때문에 그대로 그 600만 원이 나옵니다.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엔터 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넣으실 때 플러스 키를 이용하면 빠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6 플러스 플러스, 예, 동그라미 3개 빨리 입력하는 방법 플러스 키 최대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2일. 밀림 상사에서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은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2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편에서 학습했듯이 이 거래는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만 나오는 거래죠.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일. 자, 이 거래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는 거래입니다. 차변 3번. 그 다음에 상품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자, 200만원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또 엔터 2일 복사하시고 대변 4 현금. 코드번호 알면 번호를 넣습니다. 101번이거든요. 예, 자주 쓰는 건 코드번호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거래 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넘어가시고, 자, 금액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100만원으로 고치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 엔터 쳐서 2를 복사하시고 다시 엔터 쳐서 대변을 복사합니다. 자, 당좌예금을 입력하실 거므로 당좌예금 넣을 건데, 당좌라고 쓰셔도 되겠지만 위에 102번이 보이고 있죠. 그 번호가 보이면 그 번호를 보고 치십시오. 더 빠릅니다. 자,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니니까 통과, 저기도 통과, 엔터 치시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3일입니다. 수원 상사의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하였다. 동전 발행 당좌 수표에 대한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 동점은 수원 상사를 말하고 타사 발행 당좌 수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이 아니고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을 100만원에 팔았다 하면 상품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판 겁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이 상품이 되면 안 되고요. 상품 매출이 돼야 됩니다.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므로 대변의 상품 매출이 되고 차변의 현금이 되죠. 차변의 현금 계정과목 나오고 대변의 계정과목이 하나 나오면 입금 전표를 입력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입금은 2번입니다. 2번 입금하시고 입금으로 입력하면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여기서 상품만 치시면요, 상품 매출 넣으실 때, 그리고 엔터 치면 그냥 상품이 들어갑니다.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세 글자를 입력하거나 한 글자를 입력해서 상품 매출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입금 전표를 사용하면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된 결과를 밑에서 보시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의 현금 1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분괴만 맞으면 된다고 그랬고, 예, 전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할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입력하는 전표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입력하는 전표로. 예.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1월 4일 정기예금 100만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단 수입이자 2만원도 함께 입금됨. 예, 정기예금의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과목이 3개 나오죠?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자 수익. 자, 그러면 첫 번째, 차변에 써야 될 거는 자산의 증가인 보통예금을 써야 됩니다.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인 정기예금을 써야 되고, 또 대변에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대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죠. 예, 거래처를 입력하는 채권 채무는 안 나오므로 예, 계정과목만 그리고 금액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는 대체 거래이므로 차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위에 번호가 보이니까 이렇게 번호를 보고 치시면 암기가 돼요. 엔터 치시고 이자까지 입금된 것이므로 102만원 1020 플러스키 엔터.
사이를 복사해서 쓰는 것이므로 엔터 또 치시고 대변 4번 구분에다 넣습니다. 정기예금 정기라고 치거나 또는 105번 입력하시고 1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1++ 다시 또 대변이므로 엔터를 대변까지 쳐서 복사하시고 이자수익 이자라고 쳐서 이자수익을 선택합니다. 자, 이 거래는 자, 그 거래 종류 세 가지 중에서요. 자, 수익이 자산과 같이 섞여서 발생됐으므로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래죠. 혼합거래. 그리고 자료를 넣으실 때 차변, 대변 순으로 넣는 게 좋은데요. 그거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드시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므로 여러분이 차변 하나 넣고 대변 넣고 거래가 있어서 또 차변 넣어도 되고 대변 넣고 차변 넣고 또 대변 넣어도 되고 이게 순서는 상관이 없음. 차변, 대변의 입력 순서는 상관없음. 하지만 이제 분괴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좋거든요. 분괴해놓고 입력할 거라면 차변, 대변 순서대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은 차변, 대변 순서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시험을 보고 난 당일에 정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채점을 위해서도 시험지에다 답을 쓰는 습관을 드리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자꾸 분괴를 해서 시험지에다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거래 보겠습니다. 1월 5일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 한 주당 2만원짜리를 단기 내 매매차익 목적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자, 그러면 20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고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 나왔으므로 이 거래는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입력하면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제일 빠른 입력 방법이고 입출금 전표 쓰기가 불편하시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만원 2++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차변, 대변 좀 아직도 혼란스럽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입출금 전표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 차변, 대변으로만 계속 하십시오. 그래도 다 맞는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빨라지면 이제 차변, 대변 확실히 알고 입출금 전표도 혼동이 안 되면 그거 사용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 그때부터 쓰셔도 되거든요. 수업은 입출금 전표가 나오는 문제일 경우는 입출금 전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1월 6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주식을 보유할 경우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서 학습했던 계정 과목이고요. 수익의 발생이니까 배당금 수익은 대변.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가 되죠. 자, 차변과 대변으로 즉 대체전표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자, 이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전에 풀었던 단기매매증권 현금은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지만 이거는 무조건 차변과 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거래처 입력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자산들은 전부 다 재화만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채권 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계정 과목들의 부채도 나온 게 없습니다. 채무도 나온 게 없으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채권 채무에만 시험 보실 때는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실무에서는 거래처하고 적용을 다 넣으셔야지 장부를 볼 때 편해서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전부 다 거래처하고 조교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볼 때만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고 조교를 입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월 7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사채는 이제 채무증권인데요. 우리 회사가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 받은 게 거래이므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자의 계정 과목 이름은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임으로 대변에 쓰셔야 되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을 쓰면 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죠. 자,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되죠. 차변에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이 103번입니다. 103번. 번호를 아시면 빨라요. 5만원. 5 플러스. 5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50 플러스. 이렇게 하셔야지 빨라요. 대변의 이자 수익 5만 원 그대로 내버려두고 엔터 치면 되죠. 자, 이거 거래 종류 물어보면 손익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은 1,500만 원이고 공정 가치는 1,600만 원이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기말이라고 나오면 회계 연도의 말일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회계 연도의 말일, 즉 보고 기간 종료일은 우리 회사가 지금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회계 기간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라고 상단에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날짜는 안 나왔지만 기말이 나왔고, 기말이 나오면 우리의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하고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 즉 시가가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을 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이 올랐죠. 차액이 100만 원이고, 따라서 100만 원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재 1,500만 원인데 기말 현재 1,600만 원이 됐습니까? 장부 금액을 1,500에서 1,600으로 바꾸기 위해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이렇게 쓰고요. 이게 100만 원만 이제 플러스하면 이제 1,600 되는 거잖아요.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장부 금액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거 글자가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늘리면 보여요, 다. 예. 칸이 이게 폭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다음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1월 9일이므로 1월로 오겠습니다. 일 쓰시고 또는 1월을 선택하고 일자를 입력하시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31일을 지워야 되거든요. 이거 지우실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거 지우실 때 백스페이스나 스페이스바. 백스페이스는 한 글자씩 밖에 안 지워지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번에 그 칸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데 입력된 거에 뭐 글자가 많이 있다 막 그러면 이런 거, 이 글자 한 글자 지울 때는 이 칸에 한 글자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지만 한꺼번에 그 칸에 있는 걸다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입니다. 혹시 지워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칸에 있는 글자나 숫자를 지우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상장회사 주식회사 LG물산의 주식 1,000주 장부금액 700만원짜리를 한 주당 7,900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은 현금은 790만원이 되겠네요. 예, 1,000주니까. 전체 장부금액이 700만원이니까 700만원 나누기 1,000주 하면 한 주당 7,000원짜리였죠? 한 주당 7,000원짜리를 7,900원에 판 것이므로 비싸게 판거 맞죠?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경우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수익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돼야 돼요. 자산의 증가. 계정 과목은 3개 나오는데, 대변에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그리고 그 금액은 장부 금액을 써야 되죠. 7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 되겠고,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수익이므로 수익의 발생,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790만 원. 대변은 4번입니다. 똑같은 구이니까 엔터 쳤어요. 4자 넣고 107번 단기 매매 증권 700만 원. 자, 장부 금액을 쓰시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자, 코드 번호 모르니까 한글로 단기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을 고르는 거죠. 90만 원. 거래처를 넣을 것은 없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호 10일. 금산유통에 상품 7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배출하였다. 거래처 코드 401번에 거래처를 추가 등록 후 사용할 것. 자,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에서 배웠죠? 여기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조그만 게 아래쪽 방향이 있어요. 이게 모듈 전체 메뉴인데 이거 누르시면 메인 화면에 그 메뉴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래처 등록 이렇게 접근해 갈수 있어요. 또는 이 창을 잠깐 내려놓고 거래처 등록하셔도 되고요. 예,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특정 메뉴에 가거나 장부에 가고 싶다면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이 있거든요. 그휠 버튼을 1초나 2초 동안 눌렀다 떼요. 이렇게. 그러면 검색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혹시 가고 싶은 메뉴나 장부가 있다면 이름을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곧바로 그 창으로 갈수 있어요. 여기에서 거래처를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자, 지금 이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외상으로 매출하면 상품을 그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금산유통이라는 거래처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 등록 방법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일단 거래처 등록 메뉴 사용하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일반 점표 입력에서 자료를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 자료를 넣으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빠르므로 후자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은. 그럼 일단 분개부터 해볼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되죠.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받아야 될 돈이 생겼으므로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이라고 쓰시고 외상 매출금 선택합니다. 또는 108번 넣어도 돼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계정이니까 번호를 외우시면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거래처를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거래처를 넣는 계정 과목이 안 나왔지만, 10번 문제부터 거래처를 넣는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예, 채권입니다. 채권하고 채무에 거래처 넣기로 했죠. 예,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여기다 거래처 이름 두 자를 치고 엔터 치면 되는데, 예,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요. 키보드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동그라미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칩니다. 금산유통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창이 뜨는데요. 시험시에는 해당되는 번호로만 넣어야지 맞게 해드리니까, 번호는 아무 번호만 넣는 게 아니라 지시에 있는 번호를 넣습니다. 401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내야 되므로 수정을 눌러줘요. 커서가 하단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문에 있는 대로 자료를 보고 넣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숫자만 넣고 하이픈이 있습니까?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다 넣으셨으면 엔터를 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됐고요. 이게 정말로 등록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에 가시면 401번으로 등록한 금산유통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형은 동시로 들어갑니다. 여기 밑에서 거래처를 등록해서 자료를 넣을 때 유형 부분이 없는데 기본값으로 동시로 들어가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 와서 입력을 하나 아니면 여기서 입력하나 똑같은 것이고 여기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일반 점표 입력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넣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700만 원 되겠고요. 줄 바꿔서 7++에서 700만 원 넣으시고 줄 바꿔서 4번에서 대변 나오게 하고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이고 수익은 거래처를 입력하는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키,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로 통과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여기까지 딱 되고 700이 보이면 바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근데 모르고 엔터를 쭉 쳤더니 금산유통이 복사됐다. 이거 거래처 넣는 게 아닌데 이거 지워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채권 채무만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채점하는 거고 나머지는 채점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걸 나는 근데 보기가 싫어서 지우고 싶다 그런다면 가장 빨리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하라고 했어.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오정문구의 외상매출금 550만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괴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되죠. 외상매출금 돈을 받았다는 말은, 통장으로 받았다는 말은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돈인데 회수했다는 말이므로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얘를 없애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차변의 보통예금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550,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게 108번이거든요. 외워두시면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이게 채권이죠. 외상매출금. 약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가져다가 쓰실 경우 시험 볼 때는 다 등록을 해놔요.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놓습니다. 자, 그런 경우 오정이라고 투자를 치시고 거래처 코드란에서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오정문구가 뜨고 맞으면 다시 확인을 누르거나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을 때이 번호까지 넣어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꼭 넣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 매출처 인성상사의 외상매출금 3,665만 원을 동사 발행 약소금으로 회수하였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고 그 대금으로 약소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받으러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상품 판매하고 관련돼서 외상이나 어음은 받으러움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 써야 되는 거는 받으러움이 되죠. 받으러움 코드번호가 110번이 되고 많이 쓰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받으리라고 쓰는 것보다 110번이 더 빨라요.
처음이니까 받아 이렇게 쓰시고, 다음부터는 또 나오면 이렇게 110번을 유념해 두셨다가 쓰시면 빠릅니다.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이므로 인성이라고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투자를 쳐요. 그리고 엔터 쳐서 인성상사 선택하시고 3,665만원 엔터를 칩니다. 자, 또 엔터 치시고 12일 복사하시고, 그래서 대변 4 외상매출금을 빼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므로 자산의 감소가 돼야 돼요. 외상매출금도 채권이니까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죠? 거래처를 코드번호까지 넣어야 되므로 여기다가 인성 써도 되고, 아니면 그리고 엔터 쳐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201번 써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엔터 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만약에 플러스 엔터 안 치고 그냥 엔터만 친다,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오답 처리해요.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넣으라고 분명히 지시했었으니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위에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을 때는 이 자리에서 키보드에 플러스,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엔터. 그게 생각이 나중에 안 나면 한글로 투자 인성 쓰고 엔터 쳐서 고르거나, 아니면 201번 번호 그대로 보고 쓰면 되는 거죠. 네, 편리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월 13일 매출처 일신산업의 예상 매출금 2,000만 원 중에서 500은 현금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차변의 받으러음이 되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죠. 현금 자산의 증가, 받으러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잖아요. 아, 아니군요. 예, 잘못 설명했네요. 예,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어, 맞네요. 예. 제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500, 차변의 받으러, 똑같은 차변이니까 엔터 쳐서 복사하세요. 110번 코드번호 넣으시고, 이게 110번이 빨라요. 110번 이렇게 보이잖아요 위에. 예. 그 다음에 일신이라고 투자 쳐서 일신산업을 선택하시고, 2,000만 원에서 500을 뺀 금액 1,500만 원 내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인데 얘도 거래처를 복사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월 14일 매출처 신고에 대한 받으러움 1,00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 바 추심료 2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그 추심료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어음 만기 시에 추심료를 지급하고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심료의 이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에 쓰셔야 돼요. 차변에 수수라고 치시면 수수료 비용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러 개 뜨죠? 네, 판매 관리비 거 골라야 돼요. 831번 골라야 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받으러움이 상품을 매출하고 생긴 것이므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는 판매 관리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거래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통과하시고 25,000원. 자, 그다음에 차변에 당좌예금 되겠죠? 자산의 증가. 그러면 997만 5천원인데 이거 계산기 써야 되잖아요. 직접 하실 때 이거 계산기 안 쓰고 넣으려면 계산기 쓰는 계정을 가장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 잘 보십시오. 그 얘를 가장 마지막에 넣으면 되거든요. 대변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받으러움이라고 써서 거래처 신고를 넣고 1,000만 원. 그러고 나면 차변 넣으실 차례인데 차대가 안 맞으니까 그 차액이 상단에 나와요.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면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대변의 금액이 부족하면 플러스로 나와요. 차액이 있을 때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 들 차례잖아요. 102번에 당좌예금 넣으면 그 금액이 나오니까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계산기를 써야 되는 계정은 가장 마지막에 넣으면 된다.
꼭 차변 대변수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분계를 시험지 책에다 해놓고 입력한다 그러면 계산기 여러분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차변 대변 순서대로 넣으세요. 예. 근데 나는 계산기를 안 쓰고 좀 빨리 넣고 그 다음에 책이나 시험지에다 답을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방법대로 계산기를 써야 되는 계정을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 일반용 계산기를 지참해서 보시는 거예요. 계산기를 빨리 누른다는 건 좋은 거니까 자꾸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도의 외상매입금 1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상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유담 상사의 약소금을 배사하여 지급하였다. 이 약소금에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합니다. 이 약소금은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라 상품을 팔고 받아둔 어음을 그대로 배사해서 지급했다고 했으므로 상품을 팔고 받았을 때 그 이름이 받을 어음이었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입니다. 이걸 그대로 줬으므로 차변에 있는 받으름을 대변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은 뭐 쓰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써야 되죠. 외상매입금을 결제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부채고 부채의 감소가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넣으시고요. 거래처 입력 대상이니까 상도라고 해서 거래처를 누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1500만원 입력합니다. 15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대변에 받으름을 넣고 받으러움은 상품 매출하고 받았을 때 유담 상사한테 받은 것이므로 유담 상사를 거래처에 넣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거래처 입력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은 채무고 받으러움은 채권이므로 거래처 입력 대상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실 때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입력 가능해지고 분기 실력도 향상됩니다. 거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거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붕괴도 안 돼요. 거래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계정 과목이 떠오르고, 그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지 거래 판례수가 생각나서, 붕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6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월 16일, 매입처 유담 상사의 외상 매입금 400만원을 단가같이 결제하였다.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죠. 보자마자 예, 결제했으니까 부채의 감소. 첫 번째 100만원은 매출처 상도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소금. 이거 받으러움이고 거래처 상도 들어가야 되죠. 나머지는 당좌수표 발행했다 그랬는데 당좌수표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잖아요. 그럼 정리가 됐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 대변의 당좌예금이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계정은 외상매입금과 받으러움. 자, 지금 보시면요. 외상매입금 넣으시고 251번이 보이고 있죠. 예, 유담상사의 외상매입금이잖아요. 유담상사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복사하세요. 예, 플러스 엔터 쳐서 예. 자, 그리고 대변에 110번 상도. 상도라고 쳐도 되고 타이핑이 빠르면 206번 보고 넣어도 되고 예. 편하실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금액은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대변의 당좌예금. 네,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용인상사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움 10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자, 그러면 할인료가 나올 텐데요. 매각거래로 간주하며 이 말은 차변에 있는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넘겨라 이런 말이에요. 즉 은행한테 다 매각했다라는 거예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그럴 때 할인료의 이름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이 계정 과목 암기하기 상당히 힘든데 잘 외우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차변에 써야 돼요. 자, 그러면요. 예, 분기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받았죠.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니까 900만원이고 대변에 받으러움. 예, 거래처는 받으러움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움이 채권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900만 원도 쉬고, 똑같은 거 차변 이렇게 엔터 쳐서 복사하는 습관을 자주 해야지 빨리 입력합니다. 이게 대변에 받으라고. 용인 상사.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